예승아! 예승아 아빠 왔다! 예승아! 아이 진짜? 아 이 양말 이거 또 왔네 진짜? 아저씨 제 딸 예승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좀. 어이 전에 내가 예승이 한번 보여줬다가 내가 사장님한테 아주 혼쭐이 났어. 어? 관리인 자리가 잘릴 뻔했다고. 안 되니까 돌아가요. 아저씨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딸이 정말 갖고 싶어했던 이 요술복만 탁 주고 바로 나오겠습니다. 맞습니다. 제발. 아헤이 어딜 들어가 이 양반이 진짜. 그리고 저 입양 보냈으면 어? 잊어. 야 잊으라고. 에이 안 그래도 잊으려고 이번에 다른 나라로 일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. 이번에 나가면 3, 4년 정도는 못 돌아온다 카더라고요. 아저씨도 자식 키울 거 아닙니까? 마지막으로 제 딸 얼굴 한 번만 딱 보고 그러고 가겠습니다.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저씨. 제발 부탁드립니다. 제발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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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배야. 아우 왜 갑자기 배가 아프지? 맹장이 터졌나 보네. 어 아우 나 좀 병원 좀 다녀야겠다. 어 병원은 저쪽이고 예수님 방은 저쪽. 어 아이고 당신 나 저거 병원 갔다 올 때는 예수님 방에 들어가면 안 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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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저씨. 제발 부탁드립니다. 아니, 왜 이래? 그니까 예. 내가 갑자기 맹장이 터졌잖아. 어, 예. 나 저쪽 병원 간다고. 예. 여기 아무도 없잖아 그치? 예. 그러니까 저 예수의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. 이거 봐 이거 봐.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저씨. 아니 제발 부탁드립니다. 야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지금. 양반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. 병원비를 달라는 겁니까? 아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냐고! 아씨 그렇게 안 맞는데 완전 쓰레기네. 내가 왜? 지금 요술봉을 달라는 겁니까? 아니!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냐고 내 뿜뿜하고 있잖아! 아 요를 만져보라고 이렇게? 아니! 그럼 이렇게 쳐보라고 쳐보라고! 아니! 아 그럼 이걸 만지면서 쳐보라고! 아니! 아니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와, 이게? 와 미치겠네 이리 와봐! 예. 네. 아저씨 내 눈을 봐!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냐고! 저를 갖고 싶다는 겁니까? 아니! 아니 왜 이렇습니까 아저씨 저한테?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진짜 답답해 네. 죽겠네!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! 잠깐! 예. 네. 나는 당신 편이야! 아니 얘기를 왜 지금 하십니까? 이거 못 알아듣니까 진짜! 진짜 잘 들어! 자, 네. 갑자기 내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저쪽으로 가자. 네. 여기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. 네. 당신은 뭘 해야 될까? 여기서 기다려야죠. 아니! 아, 진짜! 봐봐, 이건 예승이 줄 선물이죠? 네. 아이, 자, 아이고, 저 마침 예승이 줄 선물이 예승이 방 앞에 떨어졌네. 내가 저걸 저쪽으로 왜 던졌을까? 제발 알려주십시오! 너무 궁금합니다! 너무 궁금해요!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! 나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! 제가 먼저 부탁드렸습니다! 제가 먼저 했습니다! 내가 먼저 했다고요! 이 양반아! 네? 당신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! 이거 흔들어보라 이거잖아요! 당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냐고!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! 아이고! 진짜! 당신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냐고! 이건 안 하고 싶습니다! 저 그냥 갈게요! 아이고! 일로와! 일로와! 아니 내가 답답해서 안 되겠어. 여기서 내가 예승이 데려올 테니까. 아우 답답해 진짜. 일로와 예승이. 드디어 우리 예승이 보는구나. 예승이 아빠. 예승아. 아빠. 예승아. 아빠. 예승아. 뭐해 봤어. 여기 뭐 있어 여기. 여기 뭐 벽 있어. 야 이게 왜 이래 진짜. 손을 잡아. 손을 뻗어! 그래 이제 손을 잡아! 그냥 앞에 있는 손을 잡아라 앞에 있는 손을! 니는 진짜 나한테 왜 그래!